자, 오늘 보실 영상은 일리아칸 1레인드 비통의 지배자 마우르그라는 보스예요. 찍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패턴입니다. 마우르그가 시행하는 장판형의 피격 시 받는 데미지가 증가되는 디버프가 부여되니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방 찌르기 공격입니다. 전방 찌르기 공격에 피격이 되면 잡힌 다음 패딩이 쳐지게 되고 안 잡히면 이어서 뒤를 후려칩니다. 3점프 후 카운터 패턴입니다. 보스가 점프를 3회에서 최대 4회까지 한 다음 랜덤한 방향으로 전방 카운터를 시전을 합니다. 카운터를 쳐주시면 돼요. 보스가 양손에 창을 이렇게 내려 찍은 후 이어서 팽이돌기를 시전합니다. 상당히 아프기 때문에 창을 바닥에 내려 찍는 모션이 보이면 바로 보스에 붙어주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전체 기믹입니다. 피가 140줄에서 142줄 사이에 나오면서 멘트와 함께 보스 주변으로 8개의 구슬을 소환합니다. 이 구슬은 검정색 구슬과 초록색 구슬 각각 4개가 생성이 되며 정해진 자리에서 하나씩 깨주시면 됩니다. 검정색을 깬 사람은 검정색 버프를 받게 되고 초록색 구슬을 깨신 분은 초록색 버프를 갖게 됩니다. 이후에 마우르그가 공중으로 뛰면서 하늘에서 창을 바닥에 떨굽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하나를 떨궜는데 이때 역병을 발산하는 이펙트가 보이면 그때 저 안으로 들어가서 이어지는 전멸기에 살아남으시면 됩니다. 이때 검정색 버프를 가진 사람들, 초록색 버프를 가진 사람들 서로 캐릭터를 부비게 되면 변이라는 디버프가 들어와서 주기적으로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끼리는 뭉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창이 두 개가 떨어진다면 각각 4명씩 들어가주는 모션을 취해주거나 아니면 창이 이렇게 하나가 떨어지게 되면은 검정색이 뭐 예를 들어 오른쪽에서 들어가고 초록색 버프를 가진 사람이 왼쪽에서 들어가는 그런 모션을 취해주시면 좋아요. 마우르그의 피가 128줄이 되면 처음에 질병동화라는 디버프가 3초간 생기고 그 이후에 노란색으로 약화된 질병동화라는 디버프가 3초간 이어지게 되는데 약화된 질병동화 3초 안에 정화를 해주면 질병 역류라는 버프로 바뀝니다. 빨간색 버프고요. 5초간 부여가 되는데 무력화 수치가 증가되게 되니 무력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초록색 그리고 검정색 버프를 가진 사람들이 한 대 어우러져 무력을 하게 되면 변이 디버프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각각 자리를 잡고 무력화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우르그의 피가 112줄 내지 110줄이 되면 동서남북 방향에 초록색 구슬 3개, 검은색 구슬 1개 혹은 검정색 구슬 3개, 초록색 구슬 1개, 총 구슬 4개가 형성이 됩니다. 색이 다른 하나가 뜬 자리는 보스가 그쪽을 향해 찌르기를 하는데 해당 색깔, 지금은 검정색이죠. 검정색 버프를 가진 사람 한 명이 찌르기에 찔러주셔야 됩니다. 초록색 나머지 구슬은 초록색 버프를 가진 사람들이 아무나 가서 구슬을 깨주시면 됩니다. 찌르기를 당하면 무력화가 나오고 이 무력화를 성공하게 되면 작은 구슬이 보스를 향해 달려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색깔에 맞는 구슬을 이렇게 평타로 하나씩 깨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안 깨게 되면 이어서 나오는 타임어택 패턴에 페널티를 얻게 되고 클리어에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색의 구슬을 3개 이상 깨게 되면 즉사입니다. 110줄 타임어택 패턴입니다. 요때는 주어진 1분 안에 90줄까지 빼주시면 되는 패턴입니다. 실리안 혹은 이난나를 써서 딜을 해서 밀어주면 좋습니다. 타임어택 패턴이 끝나면 2페이지가 시작입니다. 2페이지 때는 이렇게 솟아오르는 물기를 피해 달려가 주셔야 되는데 이때도 검은색 버프와 초록색 버프의 사람들이 비비게 되면 변이 디버프가 들어와서 데미지를 입게 되니 벽 쪽으로 붙어서 달려가 주시면 좋아요. 미니맵을 보게 되면 양갈래길이 있는데 선두주자는 맵 전체 화면에 저 길 중 한 군데가 무너져 내리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은 길을 브리핑을 해주고 같은 길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가 시작되게 되면 조시 보스가 총 6회의 점프를 하고 백스텝하고 전방 찍기를 시전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장판에 나오니 보고 피해주시면 좋아요.
보스의 피가 약 75줄 정도가 되면 창을 하늘로 쏘아 올리고 보스 또한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위아래 랜덤한 위치에 질병 하수인이라는 쫄이 나오는데 쫄을 빠르게 잡아주고 이어서 떨어진 창에 들어가주면 파괴가 되는 패턴입니다. 이때 질병 하수인을 처리하면서 나오는 주변의 작은 벌레들을 상당히 많은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약간 거리를 벌려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보스의 피가 50줄에서 51줄 사이가 되면 보스가 중앙으로 점프 후 무력화를 시전을 합니다. 이때 창을 양쪽으로 펼치고 날리는 공격을 하는데 이 날리는 공격의 방향은 가로, 세로, 그리고 1시, 7시, 5시, 11시 방향입니다. 이 무력화 수치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순서를 생각해서 효율이 폭탄이나 스킬을 약간 밀어 넣어 주시면 무력화는 쉽게 파괴가 됩니다. 보스가 일어나면 전방을 향해서 카운터를 시전하기 때문에 카운터까지 쳐주시면은 훌륭한 딜 타임을 잡을 수가 있어요. 보스의 체력이 16줄이 되면 중앙으로 점프해서 내려온 후 히트앤런 패턴을 시전을 합니다. 이때 주변에 쫄들이 나오는데 이 쫄을 잡으면 질병의 권능이라는 버프를 얻게 되고 이 권능을 받은 상태에서 신성한 보호막 버프를 받은 상태에서 가운데 쉴드를 까주고 그리고 빠지고 다시 신성한 보호막이 생기면 다시 들어가서 쉴드를 까주고를 5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신성한 보호막은 약 10초마다 한 번씩 전체 버프로 들어오고 유지시간은 약 8초 정도 됩니다. 쉴드 까는 데를 실패를 한다 그런 실패할 때마다 이어지는 30줄 미만에서 실패한 횟수만큼 버스의 공격력 증가 디버프가 생기기 때문에 유의해서 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줄 미만에는 마우르그에게 무력감이라는 도관계가 펼쳐져 있어요. 저 도관계 닿게 되면 속도 저하가 있기 때문에 딱 붙어서 딜을 하거나 아예 멀리 떨어져서 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우르그의 체력이 약 16줄에서 18줄 사이에는 랜덤한 사람들에게 속박이 연속 2회 부여가 되고 랜덤한 방향으로 즉사 레이저를 시전을 합니다. 따라서 속박을 빨리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우르그가 공중으로 뜨게 되면 사람들이 있던 자리에 이런 식으로 장판형 공격이 생기면서 랜덤한 위치로 착지를 한 후 카운터를 시전을 합니다. 카운터를 치지 못하면 광역 공격을 시전하기 때문에 카운터를 꼭 쳐주셔야 돼요. 해서 여기까지 패턴을 보시고 보스를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리아칸 일네임드 마우르그 패턴 공략이었습니다. 부족한 정보가 많을 텐데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